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같이 듣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호3 시간 시즌 3 73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월 2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의 시작이 짐이나 부담, 고생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평안이요,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1호3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같이 읽고 여러분들도 댁에서 같이 성경 펴고 읽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에게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이사야를 읽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막 믹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남유대의 죄악을 말씀하시는가 하다가 갑자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각각의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별다른 연관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사야가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좀 먼저 살펴보면은 전반부 1절부터 7절은요. 남유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통과 흑암의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곳에 자유와 광명을 주시고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간절하게 하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예언은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 어둠의 사탄의 왕국은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은 이제 교회를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 오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확실한 것이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쓰인 책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가득한 것이죠. 한편 8절부터 21절은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요, 선민이었지만 이들은 다윗 왕과를 배반하고 떠나면서 인본주의적 나라, 세속주의적인 악한 나라가 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국과 이방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자기의 형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들이 한 행위는 악한 것이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9장의 좀 첫 부분,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부분, 서론적인 부분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뒤로 가면은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도 있지만 그 위에 부분만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뭐냐면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이 9장 앞에를 앞쪽을 계속 보면은 이 메시아 왕국 이전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전에 고통, 흑암, 멸시, 사망, 그늘, 멍에, 채찍, 압제자, 막대기, 피라는 단어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을 설명하는 단어들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이 모든 단어들이 크게 달라집니다. 영화, 큰 빛, 창성, 즐거움, 평강, 정의, 공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들을 단어로 나열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설명드린 그 단어, 고통, 흑암, 멸시 이런 단어와 뒤에 나온 단어, 영화, 큰 빛, 즐거움, 이 단어들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큰 차이를 실감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단어들을 감사의 단어로 바꾸고 우리의 고난의 때를 기쁨의 시간으로 변하게 하시어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이실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세가 깊은 환자들을 수술할 때가 있죠.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환자의 보호자들은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모르겠는데요. 수술을 일단 해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아유, 이거 수술만 하면 간단히 끝나요 라고 말하는 것,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의사 같은 하나님입니까? 수술만 하면 간단하게 끝난다라고 말하는 절대적이고도 온전하고 경이롭고도 능력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만나면 그 변화가 가능한 것이고 믿음 있으면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단어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7장 마지막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바뀌어지는 변화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참된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